하나금융에서 내년에 2023년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최종 기준금리는 3.75%를 추산했는데,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 경제성장률은 지금 이제 벌써 전망하는 게 1.8%라고 하면 내년 한 중반, 후반쯤 되면 실제로는 1% 초반도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종 기준금리는 3.75%는 사실 지금 현재 기준, 지금 현재 미국이 11월, 12월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 이전인 상태, 현재 3.25인 상태를 예정에 두고 얘기하는 걸 겁니다. 저거는 언제든지 변동 가능한 수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든 기준금리든 말이죠. 제가 볼 때는 2023년에 경제 성장률은 1% 초반대, 1.1, 1.2 정도까지 주저앉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는 3.75가 아니라 뭐 5.75, 6.75, 이 정도까지 7.75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벌써 2022년 11월, 12월 합치면 연말에 4.75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최종 기준금리를 3.75까지 가고 끝낸다고요? 한국 경제 파탄으로, 한국 경제를 파멸로 몰려가면은 수작이 아니면 저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반기 평균 환율도 1,400원.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이게 여기 언론 제목이 이래가지고 하나금융에서 내년에 최종 기준금리를 3.75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년 초에 기준금리를 3.75까지 할 거다라는 얘기네요. 내년 초에 3.75면은 뭐 그다음 내년 초 이후에는 뭐 계속 올려가지고 4.5, 5%, 6%, 뭐, 그 이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참, 충격인 거죠. 뭐, 이미 우리는 잘 알고다시피 경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무역수지 적자도 이미 6개월 이상 지속이 됐고요. 경상수지 적자도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도 연간으로 봤을 땐 경상수지 흑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기획재정부의 경제부총리의 뭐, 한국은행 장까지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뭐 계속 현재 상황에서 자기들의 면피를 위한 언론 논리만 갖다 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경제 문제가 터졌고 매우 상황이 안 좋은데 이러한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뭐 너무 불안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지만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국민들 앞에서 앞으로의 어떻게 삶을 좀 살아야 될지 그러한 것에 대한 대비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좀, 무책임하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앞으로 한국의 경제는 올해보다 2022년보다 23년이 더안 좋아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2023년에 안 좋아지고, 2024년도 힘들 거다. 25년도 마찬가지일 거다. 3, 4, 5, 좀 심하면 6까지. 좀더폭 넓게 잡아서, 앞으로 4, 5년은 경제적으로 매우 암울할 거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3년 경제 성장률을 지금 전망하는데도 1.8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전망하는 수치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3.75 간다. 지금 3.0이잖아요. 지금이 3.0인데. 제가 볼 때는 3.75 가는 게 아니라 내년 초가 돼도 4.0갈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0.5% 올려서 3.5% 만들고 내년 1월 달에 또 0.5% 올려서 4.0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내년 2월이 되면 무려 5.25까지 가는 거죠. 1월 달에 4.0 만들어도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가 1.25% 정도 나서 많이 우려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나?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나? 여러 가지로 고민이 안될수 없다라는 거죠.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만만하거나 쉽거나 수월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지내야 되지? 고민을 국민들,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더 험난하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저렇게 안 좋아지는데, 안 좋은데 뭐 어떻게 우리가 살겠습니까? 경제성장률이 회복이 안 되고 고물가 고금리의 부정적인 파급효과 때문에 성장이 더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민간 소비가 내년에 좀 괜찮을까요? 글쎄요. 내년부터는 좀 어려워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수출도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심한 거죠. 수출의 경우 글로벌 성장 둔화 흐름 속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수출품의 단가락,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등으로 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증가율은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다. 올해 8.5에서 내년에 마이너스 0.6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이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올해 5%, 5.3에서 내년에 3.5% 정도로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이것도 사실 두고 봐야 될 얘기라는 거죠. 왜냐? 원자재 수급이 해결되지도 않을 것 같고 원달러의 상승도 뭐 언제 요동칠지 모르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냥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하죠. 뭐 한국에 기대할 만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안 보입니다. 한미금리 역전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뭐 걱정이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하반기 1,340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또한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2022년 시작할 때 2021년 말에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어느 기관도 어느 금융권도 지금 이렇게 높아질 걸로 예측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1,200원도 예상한 데가 없었어요. 뭐 1,130원, 1,140원 뭐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반기는 높아지고 하반기 낮아질 것처럼 전망을 다 했어요. 근데 전망이 전부 다 틀렸어요. 그런 것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저 하나 금융에서 전망한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 상반기 1,400원 하반기 1,340원 얘기하는데 안 믿긴다라는 거죠.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1,400원 아니라 1,450원, 1,500원, 1,600원이라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은 더욱더 침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 그리고 많은 기업들, 개인들이 몰락하고 무너지는 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